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뭐 이재명의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공개했던 이은주. 자, 이은주 전 의원이 아무래도 지금 여기저기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은주에 대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민군이 쳐들어오면은 인공기를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일제 때는 일장기를 들고, 또 그리고 공산화돼가지고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또 인공기를 들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오면 여기 부응하고 저런 세력이 오면 저기 부응한다.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자, 이 이은주를 위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항심이 없다. 그러니까 꾸준한 자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은주를 보면은 과거에 다섯 차례 당직을 바꿨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당직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 자신이 먼저 이재명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알렸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폭발한 겁니다. 자, 과거에 이은주가 이 문재인에 대해서 연상군의 비유를 하면서 폭군이다. 뭐 이런 비유를 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은주 자체도 그 최서원 씨, 지금 최순실 씨인데, 문재인을, 자, 이 최순실 씨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나와가지고, 뭐, 안철수 당으로 갔다가, 뭐, 바른미래당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 새로운 권력 지형 이동에 따라서, 여기 가면 이 사람, 저기 가면 저 사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쪽으로 따라다녔던 이은주인데,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마구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금 러브, 콜이 오니까, 연락이 왔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이은주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빡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은주가 안 된다는 것은 특히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홍익표도 이 이은주에 대해서는 선당 후사하라, 불출마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안에 있는 내부 세력들이, 자, 이은주에게 공천을 약속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홍익표가 공천을 약속한 거 없더라. 제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다. 그 이재명 대표도 뭐 올려면 그냥 들어오는 거지 뭐 약속한 거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갑자기 정성호 이 의원이 나타나서 자 내가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락을 했다. 뭐 어차피 그 당 안에서는 지금 오갈 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당에는 여당으로서는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낫지 않나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은주는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연락해서 오라고 했다. 그러면 그럼 고민을 해보겠다. 이까지였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은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가짜 국민의힘이란 이은주와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순간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잘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인태 사무총장도 바로 자 일제시대는 일장기를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 그리고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인공기를 제일 먼저 들고 나가는 사람, 자 이걸 보면 이은주가 더 이상 정치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심, 그 일정한 자기 마음에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은주 전 의원은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자 두 번이나 당선된 것 아니냐. 그러더니 자 어느 날 저쪽에 가서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침을 뱉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비판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반문재인 뿐만이 아니라 아주 태극기 부대의 앞장선 의원처럼 처신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은주는 조국 사태에 관해서 비판을 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머리 삭발식을 또 국회 앞에서 거창하게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을 비판하고 조국을 공격하는 이런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 총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정작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을 때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래서 여야 각각 팬을 하나 놓으면 이은주까지 들어가니까
사실상 야당 패널 두 사람이 완전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준석과 똑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이준석보다 더 많이 공격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은주 의원을 굉장히 아주 대접을 꽤 잘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두 분대 놓고 부산에서 출마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 그 당으로 나가서 떨어졌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말 되는 소리를 해서 원래 자당에서 쓴소리를 좀 하니까 그래서 떠니까 좀 방송에서 나와서 자주 방송하면서 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민주당 온다 하는 걸 소리 듣고 에라이 속으로 딱 그 소리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온다는 소리 듣고 에라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 이 이은주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 권력의 이 양지를 쫓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자 이은주에게 복당을 처음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은주 전 의원이 정성호 의원과 옛날에 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이 다리를 좀 놓은 모양인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으니까 그 얘기도 더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음 공천을 이은주에게 당선 가능한 곳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약속하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무슨 약속을 했나 하니까 그런 약속이 없었다라고 홍익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질 수도 있다, 공천 결과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주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자, 이 비례대표도 나갈 수가 있고 본인은 또 지역구도 나갈 수 있고 한꺼번에 두 개 나갔다가 나중에 봐가지고 지역구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비례대표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민주당 안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인태 사무총장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폭망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는 이재명.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쪽은 이른바 자객이니 뭐니 구역질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총선을 나오는 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나오고 어쩌고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나온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사람들. 자, 여기서 금방 불출마하겠다고 해놔놓고 또다시 저기는 비명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 가서 출마하겠다. 지역 공약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당도 아니다. 이재명 개인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대거 경선에 이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폭삭 망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은주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안 있었더라면 아마 이은주가 어느 이 지역구를 약속을 받고 갈 가능성. 뭐 지금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은주를 누가 찍어줄까. 자, 그래서 아마 이재명도 부담이 돼서 더 이상 이은주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이은주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마구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격질하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의 종말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